근데 지연이가 현규를 관심 있다 하는 것 같거든? 에? 갑자기? 어쨌든 그게 맞았어. 둘이 가서 술 마셨었거든. 방에서? 어. 술을 마셨다고? 진짜 전혀 몰랐어. 왜냐면 지연이 얘도 좋아하니까. 현규는 근데 지연이한테 마음 없대? 어, 지연이 무슨 얘기 했어? 이렇게 물어봤거든?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? 그런 거에 내가 흔들릴 것 같아? 진짜? 말하는 거야. 멋있다.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. 진짜. 멋있다, 언니. 그래서 나도 현규한테 마음이 크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연이가 막 그렇게 좀 현규한테 대치하는 걸 보니까 그 질투도 나는 거야. 그래? 아니, 나 관심 크게 없는 줄 알았잖아. 데이트가 좋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었을 거고. 그럼 오늘 지금 데이트 갈 생각이 어때? 설레? 오늘은 설레. 설레? 그렇게 느껴져. 깜짝이야, 기다리고 있었네? 그럼 조심하고. 야, 난 밖에서 너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. 미안해, 내가 또 괜찮아. 빨리 나왔을 텐데. 괜찮아. 오늘이 회심의 룩이야? 아껴왔던 룩이야. 맞아. 아 잠깐만요. 야, 아니 내가 해. 너 손 다쳤잖아. 왜? 어? 하지마. 왜? 부끄러워. 왜? 몰라. 아, 부끄러워. 더 봐야겠다. 한 3시간 걸렸으면 좋겠다. 가는 데만? 아, 그건 너무 고생하지만. 괜찮아. 20분밖에 안 걸려, 아쉽게도. 인생 레커스 갖다 왔어? 나 가져왔어. 아, 진짜? 이거 선물. 이거 혼자 찍은 거야? 난 이거 너한테 같이 찍자고 하고 싶었는데. 바빴어. 그래서 내가 한가해가지고. 너 혼자 찍어서 서운해. 아, 같이 찍으면 되지. 되었어. 고데기 하다가. 또? 또. 봐봐. 난 진짜 바보야. 다치지 말고. 나 어제는 여기도 내가 화장해줬다니까. 고데기를 버려버릴게. 아 근데 예뻐야 된단 말이야. 예쁘게 하고 데이트 나와야지. 고데기 안 해도 이뻐. 고데기가 언제구만. 왜? 뚫어줘! 나 뚫어주면 어떡하려 그래. 뚫어보려고. 고생했죠.